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이거 요즘에 그 아다르고 어다른 시대에 그 책 제목을 아다르고 어다르게 바꿨네요. 우리가 그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항상 이 책만 하는데 이 책은 바뀌었어요. 그죠? 무엇이 역사인가로. 예, 물론 굉장히 의미가 예,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제목은 이거 아니고 아닌데 책 많이 팔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책 많이 팔려고 하는 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무엇이 역사인가. 원래 제목은 History Why It Matters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뭐가 중요하냐 이건데 당연히 이렇게 바꿔야죠. 이걸 이렇게 역사란 무엇인가를 사러 갔다가 헷갈려서 이 책을 사올 수도 있어요. 아니 설마. 아, 그걸 모를 수도 있다니까. 사람 더 얇으니까요. 네. 네. 얇아서. 네. 비슷하잖아. 이게 비슷하잖아. 네, 그래서 아니 뭐가 비슷한 거야. 아니 얇고 뭐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예. 그다음에 뭐 그 그렇잖아요. 카 뭐 이렇게 예. 그 린 헌트 그 딱 보면 비슷해요. 예. 마지막은 좀 예. 아무튼 네. 무슨 출판사죠? 이 출판사 프롬복스라는 출판사인데요. 저 처음 봤어요. 그러네요. 아 근데 이 책 겉표지는 되게 이렇게 비싼 디자인이에요. 아 진짜요? 네, 비싼 겉표지예요. 이렇게 하는 게 책 겉표지가 문고판 책 중에서는 상당히 비싼 구조예요. 인쇄할 때 이거 되게 비싼 인쇄예요. 왜냐면은 색깔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음영을 넣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아마 이게 그 제가 아는 한 조금 가격이 나가는. 네, 그리고서는 제목을 또 이렇게 적나라하게 무엇이 역사인가. 그리고선 가격은 13,000원. 꽤 비싸게 느껴질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 느끼는 거죠. 살 사람만 사라. 혹은 아 속아서 사라. 뭐 이런 이런 내용이에요. 예. 최근에 역사란 무엇인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책을 또 선정을 하시고 뭐 내용이 어떠한 결이 다르고 예. 어쨌든 의미가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제가 이 책을 골랐던 이유는 그러니까. 제목 때문에 고른 게 아니고요. 저자가 린 헌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을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을 이 사람 책을 어떤 걸 읽었었냐면 예전에 인권의 발명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자인데 약간 인권 관련 프랑스 혁명사 전공자로 제가 봤는데 이 인권의 발명이라는 것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인권이라는 게 자명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그 전에 인권이라는 것 자체를 상상한 적이 없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저는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는데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추천도 많이 했죠. 네, 되게 많이 했어요. 한때 그 굉장히 유행했던 직업이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변호사였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아니면 인권 변호사. 그러니까 인권 뭐 들어가는 애들한테 전부 다 읽어라 이렇게 추천했던 책인데 네, 책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알게 됐던 사람인데 저는 린 헌트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 절반까지 읽을 때까지도 이 사람이 여자라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왜 못했는지 모르겠어. 이름이 린이잖아. 근데 난 왜 헌트만 생각하고 헌트가 너무 강렬해. 아 옛날에 헌트, 또 헌터 뭐 이런 느낌 나서 그 락밴드 중에 보컬 이름이 조린 터너였던 밴드도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남자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남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쭉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의 후반부로 넘어가면 역사학자들 중에서 여성의 역사학자들의 이름이 이제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 캠브리지에서 그 교수로 임용된 여성 역사학자 중에 세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을 딱 보면서 오, 이 사람 여자였구나. 이거를 그때 처음 이제 딱 인지를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왜 그런 것들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왜 역사를 보고 있는 관점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는가라는 게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그쵸? 있더라고요. 여성 그 특히나 인권을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성의 어떤 젠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시각이 좀 있어요. 예, 우리가 모르는 형태의 불평등적인 요소에 대한 차별의 느낌을 그 생리적이고 본질적으로 좀 본능적으로 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섬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 이런 시각을 가지는 건 절대로 남성의 역사학자들은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나이를 갖고 있는 역사학자들 중에서 남성이라면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들고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전이기도 하고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 역사를 원론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네. 역사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빠진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역사를 왜 알아야 되는 거지? 이런 거를 그 책에서 해답을 주진 않아요. 그냥 되게 추상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게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례들도 굉장히 옛날의 사례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저희가 역사란 무엇인가 할 때 그 사례들이 되게 옛날 사례니까 책을 읽을 때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해서 한 거예요. 어찌 본다면 진짜 그 책의 가치 중에 하나는 너무 유명하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나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유명하니까 유명하니까 어찌 본다면 가치가 더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이 책의 가치가 조금 더 특별하게 좀 느껴졌다고 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은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되게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원래 처음 저기 나왔던 거는 2018년에 영문판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게 2019년 8월 달이에요. 아, 9월 달이네. 9월 16일.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다. 이 책이요? 아, 역시 이게 진짜 교육진담 수요 독서 모임의 강렬한 힘이에요. 아니, 9월 16일에 이제 한 달도 안 된 책을 벌써 소개하면서 예, 예, 발행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정말 그냥 우연하게 서점에 갔다가 들고 나온 건데 그래도 이런 책들을 이렇게 매대에 깔아놓는 게 좀 감사하기도 한데요. 주로 어느 서점 가시나요, 혹시? 저는 서점은 그냥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어디나 아 특정 브랜드를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예. 아니 그거 뭐 그게 아니고 그냥 다 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 여기 이제 저희 주변에 서점이 뭐 교보문고, 영풍문고, 그다음에 알라딘 중고 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또 리브로가 하나 들어왔죠. 그렇죠. 북스리브로. 거기 한번 가봤어요. 예, 갔었어요. 가라고 그래서. 아, 제가 가라고 해서 한번 갔어요. 아, 예. 그 빵 먹어봤어요. 어때요? 책도 구경하고 빵도 먹어봤는데, 아, 조금 그 효모 발효종을 제가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제 취향은 조금 아니에요. 예, 맛이 없는 빵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효모 발효종을 좋아해서 예, 조금 그런 느낌의 빵. 그 다음에 단팥을 제가 원래 이 소울푸드이기 때문에 예. 단팥을 먹어봤는데 뭐 맛이 없진 않아요. 네, 맛이 없진 않지만 일부러 찾아가서 먹진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분위기도 좋고 책 보면서 달콤한 빵도 먹고 예, 음료도 마시고 어쨌든 그런 문화 공간이 생기는 건 일단 참 좋은 거죠. 예, 거기가 있고 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처에 동네 책방이 두 군데가 있어요. 굉장히 특화된 동네 책방이 두 군데가 있어서 그 두 군데도 다 가고 저는 네. 서점을 딱히 막 이런 골라서 가진 않는데 요 책의 경우는 그 북스리브로가 열었을 때 네, 가가지고 그곳에서 전시해놨던 네, 아. 거기에 매대에 깔려 있었던 책을 갖고 온 거죠. 9월 16일이죠? 예. 아주 생각 외로 굉장히 따끈따끈하고 이 출판사에 저희가 한번 보내야겠네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뭘 보내요? 녹음해줬다. 너는 열심히 해라. 되게 작은 출판사겠죠. 생각 이렇게 얘기를 별로 못 들어본 출판사 이름도 생소하고 예, 예. 별로 못 들어본 걸로 봐서는 근데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저는 어찌 본다면은 되게 용기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책 내용으로 이제 궁금해하실 테니까 예. 예, 바로 들어가 주세요. 예. 일단 책 내용을 보시면은 아까 처음에 제가 제목이 원래 영문 제목이 Why It 아, why, 역, history, why it matters.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역사를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지금까지 그렇게 당연했던 적은 사실 없거든요. 그냥 역사라는 건 누군가가 계속 찾아봐야 되고, 일부러 기술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마치 그런 역사가 누군가에 의해서 당연한 듯이 우리한테 전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목은 굉장히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고 목차에서도 그런 걸 되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목차가 첫 번째가 역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진 이유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안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되게 자주 보신 목차죠. 그렇지. 이런 내용들이죠. 역사 교과서 논쟁, 그다음에
역사에 대해서 노골적인 거짓말들, 그러니까 자기 편한테 그렇죠. 더 유리하게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 집단 기업, 예, 예. 막 기념물들을 만드는데 그 기념물이 어떤 역사에 대한 왜곡을 가져오는 결과 이런 것들에다가 공적인 역사와 집단 기억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지금까지의 역사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에 의한 역사, 커다란 사건들에 의한 역사들만 역사로 취급되어 왔지만 사실은 공적인 역사와 집단 기억을 갖고 있는 역사들이 훨씬 더 중요한 역사일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2장에서 역사적 진실을 찾아서 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E.H. 카의 책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정말 사실이냐 라는 걸 놓고 사실과 해석 사이에다 사실과 해석 사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역사라는 게 우리는 마치 역사가 딱 정해지면 항상 그런 얘기들을 해요. 역사라는 걸 막 사람들이 야 이게 팩트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지난번에 왜 팩트폴리스에서 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팩트라는 건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편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팩트가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는 건 사실상 잠정적으로만 진실일 뿐이지 그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계속 진실인 건 아니야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역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유럽 중심주의의 역사였고 그걸 탈피하려는 노력을 했던 역사가들의 예시들을 쭉 들어주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카의 책에서는 본 적이 없는 서술인 거죠. 너무 좋아요. 왜냐면 역사학자, 영국의 역사학자의 눈으로 보는 이 캠브리지 역사, 어떻게 이용했죠? 역사는 사실 E.H. 카가 바라보는 역사는 굉장히 주류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유럽 중심, 그 중에서도 영국, 그 중에서도 영국의 남자 이런 식의 어떤 역사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놓치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잡아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역사의 정치라고 해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라는 걸 갖고 역사에도 정치적인 맥락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거냐면 역사학자 자체도 역사라는 것 자체가 이미 기본적으로 엘리트들을 위한 역사라는 게 기술이 되고 있는데, 그걸 기술하는 사람들도 엘리트, 그리고 그걸 기술하는 사람들은 뭐 여기서 이제 계속 나오는데 여성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소수자들, 흑인 역사학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성소수자 역사학자 이런 식의 역사학자들의 문제들까지도 전부 다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역사를 소수라는 사람들이 왜 다양해져야 하는가 그렇죠. 라는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두고 있는 시민권, 권리와 관련된 얘기로 역사를 엮어서 넘어가게 되죠. 야, 정말 이게 멋진 제목이에요. 역사와 시민권이라는 제목은 이게 엄청난 그 맥락이 있죠. 원래 로마도 로마 시민권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하나의 권리적인 부분 속에서 이야기된 거니까 재밌네요, 이분.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네 번째, 예. 역사의 미래 쪽은 이제 세계 역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내용이 되게 쉬워요. 쉽고 알고 우리가 자주 접했을 법한 사례들을 계속 들고 있어요. 왜냐면 2019년에 나온 책이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접해 우리한테 트럼프 얘기도 막 나오고 트럼프가 오바마 공격했던 얘기들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일본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얘기도 가끔 앞에서 조금씩 나와요. 각 국가들마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어떻게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가라는 이제 사례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건 원론적으로 역사를 이렇게 생각합시다 정도의 내용이었다고 치면, 이 책에서의 역사라는 건 역사가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들이다라는 걸 좀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책이에요. 저는 그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 책의 목차와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아 이런 목차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보고 일부 이렇게 내용 조금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느낌이 드네요. 우리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왜 유명해졌냐라고 얘기를 하면 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그럴 수도 네. 있어. 이게 이 관념적인 내용. 왜냐면 그게요. 소련사 위주에 대한 내용이 좀 있잖아요. 러시아에 관련된 구소비엣 연방에 관련된 어떤 맥락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쪽 분야에 관심 갖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 맥락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방송할 때도 정확히 기억하는데 6장은 넘기시라고. 학생들도 6장은 이해를 하지 마라. 네 이해 안 된다. 이거는 그걸 이해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내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른 면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1905년 러시아 혁명의 실패 이후 레닌이 느꼈던 좌절감, 다시 1917년의 혁명, 18년의 어떠한 상황들,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막 그 다음에 레닌 사후의 문제 이걸 막 썼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을 알아야만 이해가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그럼 네가 역사에 대해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또 역시 제일 많이 나오는 책 역사란 무엇인가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도 그 책을 방송을 했고. 그런데 이 책은 사실상 역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해당되어지는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 책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든 학생들에게 현실적 구원의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청취자분들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대한민국에 9월 16일 날 관련된 책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 책은 정말 시의적절하게 활용도가 너무나 높고 학생들도 너무나 쉽게 이해하고 뭔가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주제를 갖다 놓고 고민할 수 있는 드디어 중고생 수준의 중고생이 역사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걸 또 어떻게 또 찾았어요, 또? 아니, 이 책을 찾는 건 제가 찾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거 주워 오는 거 아니야? 책에 손을 긋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이거 어찌 보면 요런 나름의 그죠? 이건 거의 청취자분들 이거는 거의 그 슬램덩크의 그 정대만이 슛을 쏘는 것은 왼손은 거들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걸 갖다가 책 매장에 있는데 오 이 사람 그냥 가서 그냥 건져오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왼손은 거들뿐이에요. 예, 네, 그래서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느낌이 왔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인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 인권의 발명. 네, 인권의 발명이라는 책이 있죠, 이분이. 예, 여기는 그래서? 그걸 안 적어놨더라고요. 안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출판사가 달라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 네. 아니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적어줄 수 있잖아. 이걸. 아니 안 적어. 왜냐면 확실히 목차에 그런 데가 인권 부분이 반영돼 있다고 느낀 게 흑인 인권, 여성 인권 올라가는 계보가 사실은 신학 미국 신학에 있어서 똑같은 계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 사상의 발전과 같은 걸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도 이 주체의 변화에 의해서 바뀌어가는 이제 관점들을 탐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부분 때문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인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라는 부분이고 인권에 관련을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역사라는 건 그냥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관점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우리 먼 얘기 먼 나라 얘기로 돌아가서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했던 홀로코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처음에 나오는데 홀로코스트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홀로코스트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그냥 큰 사건으로 하나 놓고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바라보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보지 않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홀로코스트가 있었다 없었다의 논쟁으로만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홀로코스트에 실제로 희생됐던 혹은 피해자였던 사람들의 증언이 있고 뭐 그런 사건들이 실제 수면 위로 드러나고 그런 일들을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 홀로코스트라는 사건이 있었다 없었다 정도에서만 논쟁의 수준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들어가서 역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개인의 인권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람의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리넌트가 그 전에 인권의 발명은 조금 어려운 책이에요. 약간 어려운 책인데 제가 되게 무리해서 중3 아이들한테 막 읽혔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책이 없으니까. 책이 없어요. 인권에 관련돼서 되게 잘 설명하고 있는 책 자체가 정말 드물어요. 박경서 현
대한적십자 총재님이 쓰신 그 관련된 책들은 사례 위주로. 예, 사례 위주. 그나마 학생들이 읽을 수 있고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렇죠. 책은 거의 그런 책들을. 근데 그걸 일반화해서 어떤 굉장히 이론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은 드물단 말이죠. 근데 그런 책을 써놨기 때문에 제가 그 책들을 이제 이 학생들한테 읽혔던 건데, 요 책은 저는 역사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든 아니든 어느 쪽에 뭐, 그러니까 이건 그냥 교양에 관련된, 네, 교양이랑 그냥 수 있을 것 모두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되게 최근에 발견한 책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책을 찾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쉬운 점은 딱 하나예요. 가격? 네. 이런 책은 근데, 사명감을 가지고. 근데 이게 네, 좀 네, 작은 네. 출판사라서 아마 이해는 해요. 네, 네. 이게 가격을 더 다운시키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출판사로 거의 한 60%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60%로 출판사에 입금된다고 했을 때, 뭐 사실상 이제 이거를 업으로 하는 출판사는 아마 지금도 적자가 나고 있을 거예요. 네. 겉표지 이 정도 할 정도면 야심차고 정성껏 만든 책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런 디자인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저도 그래요. 굳이 뭐 이렇게 돈을 들일 필요는 없다. 디자인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은 좀 있긴 한데. 아니요, 두 종은 예쁜 거죠. 이 정도 예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는 디자인을 왜 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음영을 넣지 말고 굳이. 이거 만져보면은. 네네, 뿔룩뿔룩 튀어나와 있어요. 네, 이 정도면 비싼 거예요. 인쇄 단가가 올라가요. 겉표지 인쇄 단가.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책들을 이곳에서 이제 책을 얼마나 내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내고 있는 책들도 있겠지만 더 많이 냈으면 좋겠네요. 이런 책을 되게 좋은 책을 갖다가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런 요새 나오는 책들의 추세라는 것도 좀 있긴 한데 뒤에 이제 주석에다가 실제 참고했던 책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실제로 저자가 써놓은 걸 그대로 이제 옮겨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그걸 옮겨온 경우인 거고요. 두 번째는 더 읽어볼 책이라 그래서 이 책 안에 역사서를 추천하고 있는 게 몇 권 있습니다. 역사서를 추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번역 안 된 것들도 있고 번역이 된 것도 있어요. 본인들이 앞으로 번역하겠다 이런 뜻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역사란 무엇인가는 들어가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돼 있는 책으로는 역사에 대해 생각하기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있는 게 역사가 사라져갈 때, 이거는 리넌트가 직접 참여했던 책인 것 같고요. 그리고 디페시 차크라바르티 유럽을 지방화하기. 그러니까 유럽 지금까지 역사는 유럽 중심주의인데 저 이 제목 보고 되게 놀랐어요. 유럽은 지방이지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축구를 안 좋아해서 축구를 좋아하면 유럽이 지방이라는 건 금방 이해해요. 그러니까 유럽은 지방이지 저는 왜냐면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전부 유럽이 중심이 됐던 부분들의 공부였기 때문에 단일성과 분권성을 동시에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유럽을 지방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이 그게 정말 제 머릿속에는 중심이었거든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학문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걸 제목을 보면서 그래 그렇지 나는 왜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지 맥주가 이런 수천 걸 종이에요. 했던 거예요. 맥주가 수천 종 그거 하나만으로 지방하고요. 그 바이에른 출신 사람들한테 너 어디서 왔냐? 라고 물어보면 독일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바이에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스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르셀로나라고 얘기를 하고 카탈루니아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형태의 지방성을 원래 역사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 책 역사와 지방이라는 책은 지방 자치와도 맞물려 가면서 또 상당히 의미 있는 책을 많이 내려고 하네요. 만약에 낸다면 이 책은 나와 있어요. 이 책은 전 번역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자체를 지방으로 쪼개놓는 의미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럽이 지방이다. 그리고 미국도 지방이다.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찍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대부분의 역사 서술은 유럽에다 중심을 딱 찍어놓고, 여기서부터 지방성 속에서도 중심의 공통성을 찾은 거기서부터 거죠? 이렇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가지고서 역사를 서술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스스로도 무슨 극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그것 때문인 거잖아요. 우리가 왜 극동이야? 우리가 중심이지. 우리가 막 극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인데, 그러니까
사실 명칭에서부터 드러나는 게 역사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게 중동이나 극동, 극동 이런 얘기를 그쵸? 하는 예. 거. 그런 얘기들이 이제 차츰차츰 이런 역사적인 관점들을 바꿔야만 그런 명칭에 대한 어떤 명칭을 고치려는 시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유럽이 중심이라는 건 지금도 변함은 없어요. 유럽이 중심이었다가 지금 중심이 미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역사의 중심은 유럽에 속히 유럽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서 더 이쪽으로 옮겨올 수 있느냐, 중심을 여러 군데다 놓고 역사 서술을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얘기를 해줘야만 그런 어떤 역사라는 걸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가능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 리넌트라는 사람은 이 책도 그렇지만 그전 책도 그랬고 또 제가 이제 지금 다 사놨는데 이제 지금 여기 그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들은 다시 또 기회가 되면 주목할 만한 학자다. 예, 저는 거의 이런 생각합니다. 예, 진행을 하고 그때도 아마 우리가 그 책을 다루진 않았죠. 예, 그렇죠. 예, 우리가 그 책을 다루진 않았지만 그 책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에게 우리가 예. 강권했고 강권했지 진짜. 강권했죠. 예, 강권 수준이었죠. 강하게 권했다. 그렇지. 예, 애들이 예, 막 예, 들어가고 예. 이게 뭔 소리예요? 막 이러면서. 그거 참 그 그래 그러면 야. 네가 인권 변호사 하지 말든가. 야, 외워. 너 그러면 저기 그 UN 가가지고 너 이거 읽기 싫어해서 어떤 학생이 그랬어요. 제 에피소드인데 어떤 학생이 그 책을 읽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그럼 너무 인권 변호사 안 하고 싶어 했더니 아 너무나 하고 싶고 이 책을 안 읽는다고 이거 말은 말은 청산 뉴스야 애들이 이래요. 아니 이 책을 안 읽는다고 우리가 제가 인권을 모르고 인권 변호사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 네 말이 맞다. 그러면 네가 인권에 대해서 뭔가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그러면 세계인권선언이라든가 유엔에 관련된 자료를 한번 찾아와 봐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다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세계인권선언이 헌장에 딱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 주에 와서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더 어려워.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너무나 애가 너무나 당황해하는 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명확하게 그려서 뭔가 타타타탕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로 그렇지. 확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서야 이제 그 책이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봤던 정말 힘들게 아이들한테 익혔던 책이잖아요. 학생들에게. 근데 이 책은 내용 군데군데를 보면 되게 쉽게 쉽게 이야기 되어지고 우리나라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우리나라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이 노골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라고 그렇죠. 단정을 해버려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일본이 사실을 왜곡했다라고 아예 그냥 그 사적도 달지 않아.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이 이랬는데 뭐 다른 나라도 좀 그런 경우도 있어. 이러면서 이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는 것,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난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어찌 본다라고 했을 땐 뭐 하자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 사람의 출발점은 뭐냐면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 라는 것들에 대한 어떠한 사실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 뭐 굳이 따지자면 우리한테도 의미는 있죠. 의미 있는 책이에요. 예. 네, 그래서 되게 괜찮은 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읽었을 때 너무 소재로 활용도가 높아요. 책꽂이에 꽂아 두시고 그때그때 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수행평가를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수행평가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재가 너무 많은 소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그 역사 교과서 논쟁 했을 때 뭐 독도 수많은 형태에 대해 관련된 수행평가 소재들이 많잖아요. 이거 딱 보고 한 10페이지 정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관련된 형태 자료 찾으면 충분히 내용 만들어지게 예, 되고요. 뭐 위안부 문제 같다는 거 얘기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 기억전쟁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타의 어떠한 뭐 그 기념물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역사는 누가 움직이는가 이런 거 보면 뭐 엘리트 역사 이런 거 갖다 놓고 또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형태의 내용들이 되게 의미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에서 학생들이 그때그때 수행평가의 어떠한 참고적인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책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청취자분들 역사란 무엇인가 정말 훌륭한 책이고 의미 있고 정말 반복해서 읽어보고 그렇죠. 반복해서 이거 볼 때마다 참 의미 있는 책인데 단점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강독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일이고 근데 이 책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지 않고 상당 부분 저는 이 책은 롱런하고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상당 부분 많이 활용도 있게 그 이야기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는 걸 보면 번역이 잘 됐다라는 괜찮은 것 같아요. 거죠? 번역은 네. 제가 읽을 때 뭐가 번역이 좀 이상한 이런 느낌을 받은 건 없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영어 번역이 사실은 좀 우리나라가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되게 높죠, 사실. 예,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 영어 번역을 힘들게 한다는 거는 좀. 예, 근데 출판사가 이 거표지를 이 정도까지 이렇게 만들 정도면은 번역도 신경 썼을 거예요. 번역자 혹시 아세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기 아는 사람 없어요. 저도 안 봤어요. 예. 서울대에서 언론정보학에서 지리교육을 전공했네요. 그렇네, 지리교육 전공. 지리를 전공했다는 게 또 재미있네요. 아니 이게 지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그렇지, 지방성이 보이는 거죠. 예.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고 통번역 대학원 졸업하고 그렇죠. 기자 활동도 하고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이 정도에 관련된 책을 탁월한 식견과 감성을 가지고 좀 번역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내용도 좀 잘 그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 책에 대해서 마치 출판사의 입장에서 제가 홍보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네요. 아니 정말 저희 이 출판사도 모르고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고 네. 저자도 모르고 뭐 이렇게 번역자도 모릅니다. 아니 청취자분들 진짜 저거 제가 뭐 특별하게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요. 반가워서 그래요. 반가워서. 이거 진짜 학생들에게 이거 이렇게 되게 답답했거든요.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알려줄 수 있는 책이 굉장히 좀 답답했는데 정말 반가운 마음에 제가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럼 다시 세훈쌤이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 속에서 의미 있거나 전체적인 총평은 좀 해주셨으니까 한번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내용을 제가 이제 다른 것들 뭐 여러 여기저기 적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제일 눈에 띄었던 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공적 역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있지만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역사 학자들 있잖아요.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네. 어디로 갈까요? 역사 공부한 사람들은? 소수가 교수가 되고 그렇지. 다시 아니면 어디로 가는 거야 되지? 회사 다 일하서 먹고 살죠. 그러니까, 어디선가에 갔는데 역사를 활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역사학자들이 이제 학계에 남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가냐면 역사학과 이제 기술 발전이 역사 박물관의 형태를 바꾼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여기 이제 잠깐 나오는 얘기가 이러한 기술 발전은 역사 박물관의 형태와 사적지의 설명 방식을 바꾸고 있다. 디지털 모델링은 아직 도입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관람객에게 경험의 진실성과 즉각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유물이 전시된다. 우리가 보통 박물관에 가거나 그러니까 역사와 관련된 어떤 현장에 가면 보통 어떤 식이냐면 전시를 해놓죠. 그냥 봐라 보고 느껴라 이건데 사람들이 가서 보고 느낄 수 있나요? 애들 박물관 데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뛰어다니느라 바쁘지 거기서 뭐 보나요? 근데 그거를 요즘에 역사 박물관의 추세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사람들한테 경험을 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때 당시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그 역사학자들은 이런 식의 역사 재현과 시각적인 역사 체험에 비판적이거나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러한 활동은 체험자가 맥락과 원인을 심도 깊게 이해하도록 돕기보다는 과거에 살았던 사람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행위에 치중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되냐? 가상현실 등 멀티미디어 기기와 기술이 친숙하게 활용되면서 이를 계속 무시하기란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최근까지는 학계에서 자리 한 자리 차지하는 게 가장 중요했었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서구 쪽에서는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최근에 공적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역사를 더 정확하게 알릴 것이냐 혹은 더 디테일하게 알릴 것이냐라는 게 더 중요해졌다라고 하면서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계속 감각으로 느끼게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데 그곳에 역사학자들이 투입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최근에 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뜨거웠던 게임 중에 하나가 삼국지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 나왔어요. 토탈 삼국이라고. 그 회사가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 미국의 유명한 권위자, 그 외국의 유명한 권위자, 삼국지대에 대한 권위자를 초빙해서 일일이 고정을 받고 복식에 대해서도 빡세게 고정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본 수많은 이제 게이머들이 어 진짜 중국이네. 가령 제 친구한테 한번 보여줬어요 스크린샷을요. 그러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 고정 완벽하게 했냐. 걔도 역사를 좋아하고 이제 그 인문대 쪽 사람이니까 이거 완전 한나라 시대 복식 그대로다. 그 체험으로 통해서 과거를 마치 현실에 눈앞에 있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글로만 읽고 어 역사란 이런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우리한테는 그게 역사가 내 것이 아닌 게 되는데 그거를 내가 체감하는 순간 그 역사는 나한테 되게 중요한 역사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역사를 너무 또 이 잘못 또 활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질라라는 영화를 제가 최근에 봤거든요. 고질라가 언제, 고질라가 갑자기 언제 고질라? 영웅이 된 거. 최근에 나온 거. 고질라가 영웅이 된대. 고질라가 무슨 뭐 머리 세 개 달린 뭐 용을 집에 외계 생명체를 없애. 정말 저 영화가 망작이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이제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거기 중국인 중국 출신의 여자 과학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녀가 이렇게 쭉쭉 설명을 해요. 마치 그 왜 우리가 했었던 무슨 타이탄과 같은 괴물에 대한 설명하는데 그게 베이스가 산해경이거든요. 산해경. 어쨌든 산해경이나 그런 관련된 형태에 대한 내용들 갖다는 거 쭉 진행을 하는 거라 알게 모르게 들어갔다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 송강호님이 주연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람들이 안 봐서 속상했던 영화 나라말싸미. 이 나라말싸미도 사실상 역사적 고증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우리가 세종대왕님이 가질 수 있는 밝음을 조금 덜 밝게 표현했고. 한쪽만 너무 표현했죠. 한글 창제라는 쪽만 파악하고 조금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을 어둡게 표현을 했다라는 느낌 속에서 안 봤는데 한글 창제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 제자 원리적인 부분에 대한 맥락들은 되게 열심히 잡았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거는 역사적 고증을 일부만 또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역사 전공한다고 해도 되게 갈 데가 많고 전 유망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예. 고증의 문제를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전 약간 이런 박물관이 있어 그랬는데 어떤 그때 당시 상황을 놓고 냄새를 재현한다는 거야. 아 훌륭하죠. 앞으로 그거 뜰 거예요. 거기 가면 그때 당시 상황에서의 맡을 수 있었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해놨다는 거죠. 아 정말 그러니까 훌륭하다. 되게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어떤 참혹한 사건이 벌어진 상황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쪽의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 당시에 거기서 풍겼던 냄새들을 맡을 수 있게 하면서 그게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어쨌든 기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책에서도 그렇게 기억을 되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분명히 그런 걸 만들어낼 때 역사적 관점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만드는 것과 역사를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만드는 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일할 부분들이 생기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적인 고증을 해야 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역사학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역시 역사학은 어쨌든 간에 앞으로 쭉 저는 유망한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해요. 출판사가 저기 그 마곡동에 있네요. 마곡동이 어디예요? 저 예전에 그 저기 그 역사 방송 찍으러 저 자주 갔었던 곳이에요. 우리 그 팟캐스트 한국사 99.1 찍으려고 했었던. 자, 어쨌든 청취자분들 저희가 오늘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책이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예, 좀 평소보다 좀 길고 그런 어떤 방송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죠? 청취자분들 요 책은 한 번쯤 사서 자녀분들에게 좀 강권을 해도 애들이 읽어낼 수 있는 책이고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힘들으셨던 그런 청취자분들께는 충분히 한 번 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오늘도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좋은 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